이거 다 기념품 치워도 되는 거 맞죠? 다 기념품 치워도 되는 거 맞죠? 지역 전체를 살릴 랜드마크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신뢰합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귀여워. 그니까, 우와, 이 컵 봐봐. 뭐야, 귀여워. 이 기념품 샵인데? 네. 좋은 향도 나고요. 귀여워. 아, 저기서 나 사세요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요? 이거 없을 것 같은데? 이건 귀엽는데? 잘 배치해놨는데? 그러니까. 어? 귀엽다 하고 뭔가 한 번쯤 들어올 만한. 들어와서 이제 뭐 식사도 하고 한번 돌아보고. 맞아요. 어? 이거 하나 사갈까? 어? 이거 야, 소주 마시기 딱 좋네. 이러면서. 어? 왜 얘 되게 예쁜데? 여기 혹시 문제가 있나요? 첫 번째 손딱지를 붙여도 될까요? 여기서요? 손딱지? 네. 아, 저희가 한번 맞춰볼까요? 맞춰봐요. 네, 이제 유정 대표님 대충 파악 끝났으니까 뭔가 유정 대표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약간 조화로움 같은데 그러니까 요 지금 석가래나 요게 이 천장이랑 현대식 조명이 너무 안 어울리는 건 아닐까. 나자는요? 저는 이거 너무 걸려요. 앞으로 좀 나오시면 되잖아요. 아니 이런 게 또 이렇게 자리가. 아, 자리? 저같이 이제 키가 큰 쪽은. 네. 아, 눈앞에서 이러면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저런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좀 걸릴 수가 있다? 해서 이런 느낌? 어때요? 저는 사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쁘죠, 그냥? 네, 그냥 저는 와서 귀엽다 하고 하나 사고 그냥 나갈 것 같은 느낌? 저희 중에 있나요? 일단 손딱지 하나 해주십시오. 아, 뭐야, 단호해. 갑자기 캐릭터 바뀌었어. 어디야. 입구요? 입구? 입구에 뭐가 있어? 입구에다 붙인 이유는 일단 한옥에 우리 지금 들어왔을 때 메인 입구 생각나시죠? 네. 오늘 들어왔잖아요. 네. 의리에 대한 대문이 딱 맞아요. 정각이 있었잖아요. 네. 이 정도 한옥은 사실은 입구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의 한옥들은 사실 담이 있거든요. 담장이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거기 사이에 이제 대문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쪽문을 만들어서 여기로 진입하게 만들면 사실은 어디가 입구성인지 한옥의 특징적인 입구를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이 한옥을 제작했었을 당시에는 애시당초 여기 문이 있을 계획이 제가 봤을 때는 없었을 텐데 그런데 나중에 여기를 갑자기 기념품 샵으로 만들면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입구가 복잡하니까는 이쪽으로 그냥 문을 달자 라고 하고 문을 단 게 분명해요. 그런데 저는 그 방법보다는 관광객들이 이 한옥 전체를 둘러보면서 이 공간을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맞네. 아, 진짜 눈썹이가 좋다. 진짜. 그러네. 한옥 중간으로 이 문을 뚫은 건 이 진입 동선 전체가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래서 그냥 공간만 있지 완전히 죽은 공간이 됐어요. 듣고 보니까 안타깝네요. 네. 이제 이게 홀려든다 말에. 그런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PD님. 네. 여기 이거 다 기념품 치워도 되는 거 맞죠? 다 기념품 치워도 되는 거 맞죠? 와, 눈은 귀여운데 잘 배치해놨는데. 이게 보고 계신 그 제품들이 다 지역 예술가들이 만든. 아니 지역 예술가들이 한땅 한땅 만들어가지고. 고양이 이렇게 귀여운 공룡 고양이. 정수 대표님 버리지 마세요. 만들어주세요. 아 근데 이거 없애지 않으면은 카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안 나와요. 아 이거를 어떻게. 근데 여기 공간이 별로 크지가 않다. 여기 포스도 놓고 커피 머신도 놓고 막 이러려면은. 맞아요. 전시를 계속 할 수 있는 공간이 무조건 있어야 돼. 아,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아,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무조건 그래서 있어야 어렵다고 하신 거구나. 너무 힘드시겠다. 아. 치울 순 없다고 하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그래서. 이거를 과연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야, 이 대표님이 어떻게 바꾸실지가 기대가 되는데, 이 정도면. 이 고양이들에겐 미안하지만 손 닦지 않아. 진짜요? 진짜요? 예술가의 작품이지만 저는 예술가의 작품이 아니라 이 테이블에 손닦이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다고요? 어, 왜요? 오. 왜요? 이 디스플레이 방식이 네. 너무 산만해요. 그냥 모든 제품을 그냥 갖다가 이렇게 다 놓여져 있으니까는 사실 여기서 뭘 집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구매하고 싶게끔 보이지 않아요. 살짝 어지럽긴 해요. 네. 기념품을 와서 타고 싶게끔 만들려면 제품의 퀄러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전시하는 방법도 너무나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가방 하나를 산다고 치죠. 딱 빛을 받으면서 장식장에 하나씩 하나씩 작품처럼 놓였을 때 엄청 사고 싶어지죠. 더 비싸 보여. 네. 맞아요. 근데 똑같이 생긴 게 한 100개씩 늘어져 있잖아. 안 사고 싶어. 그거 안 사고 싶죠. 네. 사실 여기 같은 종류의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네. 그런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거의 3개씩은 기본으로 네. 맞네, 맞네. 근데 얘를 3개를 넣어놓는 것보다 얘 하나만 더 돋보이게끔 놔서 이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기 있는 걸 들고 가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꺼내서 네, 꺼내서 새 거를 드리는 게 맞죠. 맞네요. 맞네. 네. 근데 기념품이 있으면 원래는 그래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한 제품씩만 꺼내놓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창고가 없나? 안쪽도 한번 둘러보죠. 그럴까요? 네. 저 안쪽에 이쪽 공간에 여기도 이제 소품이 한가득 쏘여져 있고. 그렇네요. 네, 여기가 창고가 아닐까 싶은데. 어? 되게 화장실처럼 생겼는데. 어머, 어머, 깜짝이야. 맞네. 어? 제법 나오는데요, 공간이? 어, 그러게요. 여기 막 사물함이랑 옷 갈아입는 데랑 네. 아 여기 네. 여기는 그냥 직원 사무실이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뭐예요, 아마도 여기? 네. 여기를 예전에 옷가게? 한복 체험관 같은 걸로 그 북촌 같은 데 가면 한복 입고 막 이런 거? 한복 체험관 네 그래서 한복을 대여해주고 여기서 갈아입으시는 공간으로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진짜? 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계시면은 사실 여기를 기념품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쓰던지 충분하죠.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서 이 좋은 공간을 활용을 하던지. 이게 뭐야? 너무 아까워. 지금 전체 공간이 20평 좀 넘거든요. 네. 지금 이 안이 7평은 되는데 그럼 한 30% 되거든요. 이 공간이 너무 안쓰럽다. 근데 이 정도 공간을 그냥 이렇게 버려두고 있었던 거. 예, 그리고 아무런 이제 활용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거 지금 이 공간을 이렇게 버려둔 거는 제가 봤을 땐 죄악이다. 야, 죄까지. 그래서 죄까지. 창고에 일단 아, 이 공간 전체에다가 저는 사실은 공간 자체가 낡고 참 미적인 게 잘 안 나오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화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상한 데 써가지고 공간을 낭비하는 게 더 화가 나요. 이해했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잘 쓸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죠. 근데 대표님 여기 공간 보관용으로 쓰기에도 너무 크지 않아요?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될까요? 공간을 바꾸려면 일단 네. 잠깐만요. 뭐야? 왜 두드려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 있나? 지금 막혀있는 이 답답한 공간. 아, 이거 허물 수 있는지 보시는 거구나. 네, 내력벽인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전부 다 가벽이거든요. 가벽이 뭐예요? 가벽이 내력벽은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로서 벽을 쓰는 거예요. 절대 허물 수 없는 거. 콘크리트나 이제 벽돌로 짓고 내력벽이 아닌 이제 가벽은 그냥 석고보드랑 목재로 공간만 구분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벽을 말하는 벽. 거죠. 가짜 벽. 네, 가짜 그래서 벽. 가벽이라고 하는 가벽. 거죠. 지금 이런 게 다 이제 다 가벽이어서 틀수가 있거든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곳들을 대부분 허물 수 있어서 그래서 아마 나중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해서 아마 지금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네. 제가 어떻게 바꿀지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여기가 거기였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가 거기였어? 네. 왜냐면 이 공간이 생명을 얻으면 그러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서 제가 여기를요? 네.